자, 영문법을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시켜줄 데이비쌤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아까 표현했듯이 일단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영문법을 가르친다고 표현 안 했고 영문법을 이해시킨다고 했잖아. 이게 문어발을 너희들이 듣는 이유야. 너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영문법을 선생님이 잘 이해시켜 줄 테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봐. 일단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일단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먼저 해석을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가르쳐 줄게. 알겠지? 자, 멈춰놓고 해석을 했다고 선생님은 가정을 하고 가르쳐 줄게. 자, 봐봐.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야. 수년에 걸쳐서 내가 그 병원에서 보냈다. 뭐 아니면은 수년에 걸쳐서 내가 그 병원에서 머물렀다. 뭐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여기에다가 뭐뭐 했다 라고 붙였잖아. 그러면 이 영상이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한번 봐봐. 또 어떤 학생이 있을 거냐면 내가 그 병원에서 보냈던, 이렇게 해서 꾸미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야. 그치? 내가 그 병원에서 보냈었던 수년에 걸쳐서 라고 해석을 했다면 오케이, 잘했어. 그런데 내가 해석은 그렇게 했지만 years와 I 사이에 관계대명사 대시나 아니면 관계대명사 위치나 이런 것들이 생략이 돼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너희들도 이 영상이 굉장히 필요한 영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한번 봐봐. 그 다음 내가 그 병원에서 머물렀던 그 해에 걸쳐서 나는 알았다. 뭘 알았냐면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라는 얘기거든. 그치? 자, 만약에 여기 있는 that과 여기 있는 that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너희들도 이 영상이 필요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오늘 영상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거나 아니면 그 문장 안에 관계대명사가 존재하거나 자, 이런 문장을 너희들이 굉장히 쉽게 잘 해석하고 문법 문제 또한 잘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거든. 그러니까 잘 듣기만 하면은 관계대명사가 완벽하게 이해될 거야. 자, 됐지? 자, 이제 곧 시작해 봅시다. 칠판 지우고 시작할게. 자.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관계대명사 들어갈 텐데, 자, 일단 책을 펴놓고, 자, 거기 책에다가 필기를 잘 하시고, 카테고리 부분에다가는 관계대명사라고 쓰면 돼.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러 온 학생들은 그냥 듣기만 해도 아마 잘 이해가 될 거야. 자, 일단 형용사절, 그 형용사절 파트 안에서도 관계대명사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텐데, 일단 관계대명사가 뭔지를 알아야겠지. 그치? 관계대명사가 뭐야? 선생님 가끔 얘기하는 지나가는 할머니가 학생 관계대명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지. 그치? 자, 일단 관계대명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자, 근데 선생님이 관계대명사의 정의, 뭔가를 정의 내릴 때 항상 쓰는 게 뭐야? 바로 이 이름이지. 이름을 잘 분석해보면은 그 애의 어떤 특성이 나온다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이 이름을 자세히 보면은 관계자와 그 다음에 대명사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지. 관계와 대명사가 붙어 있는 게 관계 대명사 아니야. 그치? 오케이. 자, 일단은 선생님이 대명사는 앞에 팔품사에서 가르쳐 줬어. 맞지? 근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이 대자가 무슨 대야? 그냥 대신할 대야. 그치? 이 대신할 대니까 아, 뭔가 대신하는 명사, 그게 바로 대명사였잖아. 그러면은 내가 관계자만 이해시켜주면 되겠네. 그럼 관계는 뭘까? 그러면 잘 봐. 아, 내가 만약에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서로 관계를 맺게 해줬어. 그러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한 거야? 선생님이 접속사 역할을 한 거지. 왜냐면 A와 B를 서로 접속시켜줬잖아. 그치? 뭔가를 이어주는 거, 그게 바로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었잖아.
그치? 아, 그래서 영문법에서는 관계라는 말은 다 접속사다라는 얘기, 접속사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알겠어요. 일단 뭔가를 이어주는 대명사가 바로 관계 대명사군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쉽게 말로 풀어줄게. 자, 그러면 이 대명사가 뭐를 관계시켜주는 거야? 뭐냐면 일단 앞에서 뭐라 그랬어? 얘는 형용사절이지. 형용사절이라는 건 뭐야? 우리 앞에 팔품사에서 배웠어. 팔품사에서 형용사는 뭐수식? 명사수식. 그리고 절은 뭐야? 절은 주어동사. 그러면 두 개를 합쳐봐.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주어동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아,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주어동사야. 그 안에서 관계대명사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형용사다 보니까 앞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앞에 있는 명사가 있어야 돼. 앞에 있는 명사와, 그치? 그 다음에 뒤에는 뭐와? 뒤에는 당연히 절이 오겠지. 아까 형용사 절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을 뭐 해주는, 연결시켜주는, 연결시키는 대명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대명사긴 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문장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대명사, 걔가 바로 관계대명사야. 자, 이렇게 말만 해서는 잘 모르겠지. 자,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자,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 쳐봐. 문장은 아닌데, 자, 봐봐. 일단 people that they liked her. 자, 이 문장이 있다 봐봐. 아마 너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아마 좀 이상할 거야.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 that이 뭐지? 이 that은 있잖아, 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that이 바로 이 that이야. 얘가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태어난 건지 선생님이 알려줄게. 잘 봐봐. 지금 이 뒤에는 대명사가 they도 있고 her도 있어. 그러면 선생님 퀴즈. 자, 앞에 있는 people이 they겠어? her이겠어? 이거는 그냥 조금의 머리, 그러니까 생각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거다. people은 당연히 they겠지.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쓰다가 이 중세시대가 넘어서 어떻게 바꾸기 시작하냐면, 이 데이를, 야, 앞이 사람이잖아.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거 설명 안 했는데, 형용사절, 그러니까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있지. 얘를 우리는, 선생님은 선행사라고 할 거야. 외워야 돼. 알겠지? 용어를 잘 알아야 돼.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오케이.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야, 지금. 선행사가 사람이고 그 사람을 받고 있는 이 데이를 뭐라고 하자? 후라고 하자.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돼? 그럼 문장이 people. 그대로 써볼게. people that who liked her. 이렇게 되겠지. 그치? 문장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아, 그러면 지금 니네가 봤을 때 문장이 너무 이상할 거야. 근데 정말 이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썼었어. 그러니까 중세시대 전까지는 진짜 문장에 이렇게 나와. 이해됐어?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옛날 때 이렇게 썼어. 그런데 이제 15세기, 16세기, 그리고 17세기가 되면서, 야, 이것도 접속사고 얘도 앞에 있는 명사와 주어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잖아.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쓰자. 둘 중에 하나만 쓰자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후가 없어지든지 대시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서 지금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장들이 생겨난 거야. 원래 문장은 이렇게 생겼었어. 알겠지? 그런데 내가 이 접속사인 that을 생략했다고 쳐보자.
자, 얘를 생략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People who write hurriedly. 그치? 자, 아까 정의가 뭐였어?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와 이 people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이니까 뒤에 뭐가 나와? write가 나왔지. 동사가 나오면 하나의 문장이란 말이야. 이 문장을 연결을 시켜주는 게 뭐야? 바로 후잖아. 근데 후가 원래 누구였어? 데이였지. 그치? 대명사였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제 이해됐지?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대명사, 걔를 바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구나. 명확하잖아. 그치?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다시 뒤로 돌려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봐봐. 알겠지? 그래서 얘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잠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굉장히 필요하게 될 그 이야기를 좀 해줄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 너희들이 얘를 좀 익숙치 않을 거야. 선생님 저는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배웠어요. 근데 왜 접속사라고 합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진짜를 가르쳐 줄게. 자, 진짜 대세 이야기. 진짜 대세 이야기라는 건 실제로 너희들이 좀 잘못 배우고 있다는 거야. 진짜 대세는 원래 진짜 관계대명사가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일단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 자, 일단 that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면 되냐면 that은 뭐냐면 접속사야. 아까 선생님 위에서 얘기했잖아. that은 접속사다. 오케이. 자, 접속사가 뭐다? 자, 접속사는 무엇이든지 다 붙일 수 있는 풀. 그러니까 딱 풀 같은 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that이야. 그러니까 that은 있잖아. 이 that만 쓰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를 탁 붙일 수가 있어. 풀처럼. 그러니까 that은 아, 어떤 풀의 역할을 하는 애구나. 그래서 접속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자, 봐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the contract가 있어. 자, contract가 뭐야? 계약이지? 그치? contract가 계약이야. 자, 그 다음에 that it was signed. 자, 이런 애가 있다고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얘도 아까 얘처럼 the contract라는 명사가 있고 그 명사를 지금 이 대시 요 지금 뒤에 있는 문장 주어 동사와 연결을 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얘와 얘가 연결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싫은 거야? 지금 이 이시 있잖아. 이 이시 앞에 사물을 받았을 때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로 바꾸기 시작해. 그러면 얘를 바꾸면 아까 얘와 같이 the contract that which was signed가 되겠지. 그치? 아, 그런데 16세기, 17세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다고? 둘 중에 하나만 쓰자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접속사 that을 생략하면 the contract which was signed 해서 sign이 된 계약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위치가 생략이 되면 the contract that was signed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that은 실질적으로 원래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었어. 원래는 접속사로 뒤에 있는 문장을 붙이는 애였고, 관계대명사는 실제로 이 대명사를 이렇게 후나 위치로 바꾼 애들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이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애들만 이해를 잘하면 되고, 선생님이 문어발을 통해서는 얘기했잖아. 문어발은 진짜 굉장히 쉬운 것부터 되게 어려운 것까지, 그런데 정말 진짜 영문법을 가르친다 라고 선생님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진짜라서 가르쳐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 무조건 가르쳐줬어야 됐었어. 그러니까 일단 대시 아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아 실제로 우리가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배우는 그 대신
실제 틀린 개념이구나. 틀린 개념이야. 사실 관계대명사 대신 없고 접속사 대신만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얘 이 위치를 생략하고서 남아있는 이 대세를 그냥 편의상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냥 이게 진짜 대세 이야기니까 잘 알아놔. 그치? 자, 지금 이거를 잘 이해하면 나중에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야. 그때 또 도움이 될 거니까 잘 알아두고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일단 관계대명사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제 관계대명사가 뭔지는 알았어. 그러면 그 관계대명사가 뭐뭐가 있냐? 이 종류를 알아야겠지? 오케이. 자, 일단 종류를 한번 알아보자. 자, 종류에는 일단 얘가 선행사. 선생님이 선행사라고 해도 이제 이해가 되지. 수식을 받는 명사가 선행사야. 맞지? 자, 이 선행사가 만약에 사람이야. 만약에 사람이야. 그 사람이면은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후나 후는 언제?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 그러면 선생님, 아니,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 아, 이거 선생님 좀 줄였을게요. 여기 지금 칸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자, 주격 관계 대명사를 주격 관대 이렇게 쓸게. 주격 관대. 아니 선생님, 관계대명사는 뭔지 알았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실제로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대명사 아닙니까? 맞지? 근데 그러면 선생님 주격은 뭐예요? 주격은 뭐냐면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를 풀었으면 주어의 자격이야. 주어의 자격. 그러면 이제 뭔지 알겠어? 아, 이 후는 뭐냐면 주어의 자격을 갖고 있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앞에 또 사람일 때 만약에 훈도 쓸 수 있어. 이 훈은 뭐라고 하냐?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해.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얘 이제 풀 수 있겠지. 주격은 주어의 자격이니까 목적격은 뭐겠어? 얘들아 얘기해봐. 뭐야? 목적어의 자격을 갖고 있는 애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만 있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후즈도 있어. 자, 후즈는 뭐야? 소유격 관계 대명사야. 소유격 관계 대명사. 자, 됐지? 이렇게 관계 대명사는 세 가지의 종류. 앞에 사람이 있었을 때, 선행사가 사람일 때 뒤에 후나, 후미나, 후즈가 있으면 얘를 끊고 꾸며줘야 돼. 이해됐어? 자, 대체 관계대명사의 신호야. 자, 됐어? 자, 만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I'd like to her. I'd like to go out with her. Who speaks English fluently. 아, 여기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 여기 잘 보이나? Fluently야. Fluently. 자, 한번 보자. 자, I'd like to go out with. Go out with가 뭐냐면 데이트하다야. 밖으로 나가자는 거니까. 그치? 그녀와 데이트하고 싶다. 내가 그녀와 데이트하고 싶다. 근데 그녀가 누군지 여기 후 보여? 그치? 이 후가 나오면 꾸며주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지금 뒤를 보니까 speaks가 있네? 어? 그러면은 얘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애야? 아, 주어의 자격을 갖고 있는 애지.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해?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뭐야? 뒤에 동사가 바로 올 때,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바로 올 때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는 그녀와 데이트하고 싶다. 이렇게. 자, 됐지?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인데.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한번 봐볼까? 아, 아니다. 얘들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보통 잘 아니까 선생님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예시를 써줄게. 여기 지금 칸이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써줄게. 자, There are many portraits. 그 다음에 whose
whose painters are not none. 자, 요 문장 한번 봐봐. 자, 요 문장 보면은 일단 there are 이라고 써 있으니까 뭐뭐가 있다 이거지. 그치? portrait 하면은 초상화야. 많은 초상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이 명사 뒤에 whose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지. 그치? 얘를 이렇게 꾸며주라는 표시를 주고 있는 거야. 관계대명사니까. 자, 그랬을 때 이 whose painters are not known 하니까 아, 그 많은 그림들이 있다. 그 그림이 뭐야? 화가들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식으로 해석되잖아. 아, 지금 보면은 이 portrait라는 이 명사가 이 painters를 수식하는 소유격, 그러니까 소유격의 의미를 갖고 있지. 왜? 그 그림의 화가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니까. 이해됐어? 아, 이런 거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명사 뒤에 whose가 나오거나 그 명사 뒤에 who가 나올 때 그때 얘를 관계대명사, 끊고 꿈이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만 옵니까? 아니,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뭐도 오겠어? 사물도 오겠지. 그치? 그러면 사물이 앞에 오게 됐을 때 관계대명사 우린 뭘 쓸까? 위치를 쓰지. 그치? 자, 그게 주격 관계대명사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무조건 위치를 써. 그러면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앞에 사물이 나왔을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뭘 쓸까? 혹시 아니? 애들이 이걸 잘 몰라. 뭘 써? whose를 쓴다. 알겠지? 소유격 관계대명사. 어? 선생님 뭡니까? 지금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 왔을 때도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whose를 쓰고 앞에 사물이 왔을 때도 whose를 씁니까? 맞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whose는 앞에 선행사로 사람과 사물을 다 받아. 이해됐지? 너희들이 여기에 who라고 써 있어서 사람만 수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게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야. 자, 됐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다 알아봤어. 아,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정리 좀 해보자.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건 뭐야? 관계대명사가 뭐냐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뭐지? 아, 관계대명사는 실질적으로 형용사 절이야. 그러면 형용사 절이라는 건 형용사가 뭐야?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절은 뭐야? 주어 동사라고. 아,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실제로 명사를 수식하는 주어 동사 절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 관계와 대명사로 얘를 갖다가 쪼갤 수가 있는데, 그 관계라는 거는 접속사라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뭔가를 접속시키는 대명사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뭐와 뭐를 접속시켜주냐?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대명사야. 실제로 여기 보면은 people, who liked her에서 people이란 명사와 liked her이라는 주어 동사, 이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who가 대명사였지. 그치? 아, 그래서 이 후를 우리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선생님이 곁다리로 진짜 대세 이야기를 해줬어. 그 진짜 대세 이야기는 뭐야? 아,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니네가 아는 관계대명사는 없는 거였어. 그거는 그냥 편의상 붙인 거였다고. 실제로 니네가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알고 있는 거는 바로 접속사였던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아, 이렇게 접속사 대시 있는데 그 접속사 that은 위치를 생략하게 됐을 때 that was signed 이런 식으로 위치를 생략하게 되면서 쓰게 되는 그런 접속사인데 관계대명사라고 선생님들이 편히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종류는 뭐가 있을까?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나 사물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져.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 사물일 경우엔 주격, 목적격은 다 위치,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이 종류들을 외워서 문장 안에서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됐을 때 너희들은 이 종류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끊고 꾸며줘서 동사에다가 어떻게? 니은
딱 붙여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건 끝난 거야. 자, 선생님이 빨리 칠판 지우고 다시 이제 조금 더 심화로 한번 가보자. 자, 아마 조금 깜짝 놀랐을 거야. 갑자기 선생님이 변신을 하고 와가지고 어저께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어저께 좀 피치 못하게 영상을 못 찍고 이제 바로 이어서 진행해 나갈 거야. 자, 어저께 이제 관계대명사 정의랑 종류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시부터 할게. 자, 시. 자,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 지금 관계대명사 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돼 있지. 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 자,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까 우리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다 배웠고, 그치? 그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주격, 목적어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목적격이란 말이야. 그럼 목적어의 자격을 갖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예시를 한번 적어줄게. 자, 예시 한번 적어보자. I met her.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근데 who I had fallen in love with. 얘들아, 선생님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지금 밑에도 쓸 게 조금 더 많아. 지금 여기 한 중간 정도까지 썼어야만 해. 알았지? 지금 쓸 게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희들은 좀 칸을 좀 아껴서 써야 될 거야. 오케이?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단 얘 봐봐. 내가 그녀를 만났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관계대명사 후가 있잖아. 그 관계대명사 후가 명사 앞에 놓여졌을 때 이렇게 꿈이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동사에다가 니은을 붙이자 이렇게잖아. 그치? 내가 사랑에 빠졌었던 그녀를 내가 만났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린 지금 관계대명사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무슨 관계대명사인지는 여기에서 어디에 명사가 빠졌는지를 보면 얘가 목적격인지 주격인지 알 수 있겠지. 근데 지금 I라고 주어는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뒤에 보니까 with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네.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목관대를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줄인 말이야. 됐지? 그러면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생략을 해서 I met her, I had fallen in love with 이렇게만 써도 문장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오케이. 아니 그게 가능한가? 선생님 왜요? 도대체 왜 이게 가능합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선생님 밑에 썼지만 너희들은 그냥 옆에다가 쭉 써? 알겠지? 지금 칸을 좀 아껴야 되거든? 자, 왜냐? 왜 쓸 수 있냐면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 이 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목관대 생략하는 경우가 유일해. 이게 유일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오는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하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으로 원어민들은 명사 뒤에 주어동사 예를 들어서 her I had 하면 바로 꾸며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됐지?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 해보자 얘들아. 어떤 질문이냐면 이거 얘들아 정구야.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이 딱 났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니 선생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면 주격 관계대명사나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선생님 생략 가능합니까? 자,
생략 가능합니까? 자, 가능할까 안 할까?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 소유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지 않다. 알겠지? 자, 왜 아는지, 왜 생략할 수가 없는지 선생님이 예시를 통해서 알려줄게. 자, 얘도 한번 써봐. 자, I'd like to. 자, I'd like to go out with a girl. 이거 아까 그 위에 있는 문장이지? 그치? 위에 있는 문장인데 한번 얘를 주격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해가지고 써본 거야. English fluently. 자, 아까는 어디에? 아까는 여기에 후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걸 뒤에 후가 있어서 이렇게 꾸몄었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얘가 who, speaks 이렇게 동사가 있었어. 그래서 동사가 있는 주격은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who 다음에 speaks라는 동사가 나오면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왜? 주어가 없었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를 한번 생략해보자는 거야. 자, 어떤 문제가 생겨? 그냥 이 문장을 한번 쭉 봐봐. I'd like to go without her. Girl. 자, 내가 그녀와 데이트하고 싶다. 영어를 유창히 말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얘가 동사인지 후가 없으면 얘가 이 문장의 동사인지 사실 헷갈려.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한 문장을 제대로 보면 얘가 동사인지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헷갈리는 문장을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나 소유격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지 않아. 근데 명사 뒤에 주어동사는 이 경우가 유일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명사 뒤에 주어동사만 와도 꾸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부터 독해에서 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왔을 때 꾸미는 그런 거. 그랬을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됐지? 자, 다음에. 자,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거 하나 해줄게.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것도 들어본 애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내가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자, 한번 써줄게. 자, 봐봐. 일단 관계대명사가 선생님 짧게 줄여서 관대라고 할 거야. 오케이. 자, 관대가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게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아, 이렇게 글만 써가지고는 사실 좀 잘 모르겠지.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한다? 자, 선생님 예시를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거야. 자, 한번 봐봐. This is the. 자. 펜트하우스 which Sarah lives in. 자, 요 문장 한번 봐봐. 요 문장 한번 해석해 볼래? This is a penthouse. 펜트하우스가 뭔지 알지? 가장 꼭대기에 가장 최상층에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택을 펜트하우스라 그래. 자, 그럼 봐봐. This is the penthouse. 오케이. 명사야. 명사 뒤에 사물을 꾸며주겠다는 신호인 위치가 왔지. 꾸며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위치 뒤에 Sarah lives in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 해석 어떻게? 사라가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다. 이런 뜻이지. 이것이 사라가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다. 근데 해석은 그렇고 우린 지금 어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 위치라는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지를 보려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보려면 뒤에 불완전성을 봐야겠지. 어디에 명사가 없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 불완전성이 어딨어? in 뒤에 목적어가 없지. 그치? 아, 그러니까 세라가 여기에 사는 건데 지금 이 목적어가 지금 위치가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얘를 꾸미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 맞지?
왜냐면 지금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실제로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란 말이야. 이랬을 때 뭐가, 자 다시, 관계 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 관계 대명사가 얘잖아. 얘가 in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 전치사가 관계 대명사 앞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게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냐, 실제로 여기 있는 in이 어디로 이동한다? 여기로 이동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바꿨으면 어떻게 돼? 자 바꿨으면은 this is the penthouse는 똑같으니까 선생님 penthouse만 쓸게, penthouse만 쓸게. 그 다음에 in이 앞으로 넘어가니까 in which Sarah lives.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this is the penthouse in which Sarah lives나 this is the penthouse which Sarah lives in이나 똑같은 거야. 단지 전치사가 앞으로 이동한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얘를 많이 써요? 얘를 많이 써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얘를 더 많이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전치사, 하나의 명사 뒤에 전치사 뒤에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꾸며주는 신호를 주는 거야. 기억해야 돼. 아까 명사 뒤에 주어동사 나오면 우리 꿈이라는 신호를 주는 거다 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건 꿈이라는 신호야. 알겠지?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치? 아니 왜 전치사가 이 관계대명사로 넘어가죠? 여기에 왜 앞으로 이동하죠? 왜 그러냐면 원어민들한테는 있잖아, 원어민들한테, 원어민에게는 무조건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무조건 와야 돼. 얘네들은 있잖아,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자주 쓴다고. 뭐 on the desk, in the chair, 아니면 at the wall,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게 얘네들은 안정적인 걸 느껴. 근데 보면은 in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굉장히 어때? 아 뭔가 하나 없어 보이지. 마치 그냥 사람인데 사람 눈 하나 없어. 아 되게 이상하잖아. 그치? 그런 정도의 약간 불안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딸랑 있는 전치사 in을 앞으로 땡겨버리는 거야. 마치 자기의 짝을 찾아서. 원래 위치가 원래 펜트하우스인데, in 펜트하우스인데 이 위치가 이리로 앞으로 나간 거잖아. 관계대명사를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이 전치사가 자기의 짝을 찾아서 이동하는 이런 현상, 그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의 정의와 종류는 알았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관계대명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경우에는 생략이 돼서 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왔을 때 꾸미는 거야. 기억해야 돼. 그리고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와도 꾸미는 거야. 알겠지? 이것처럼 위치만 올 때 말고 이 위치가 오더라도 꾸미는 거야. 이해됐지? 기억해야 돼 반드시. 자 오케이. 자 다음에, 자 다음에 E. 자 E 맞지? D, E.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설명해 줄 건 주격관계대명사. 그 주격관계대명사일 때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있어. 그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치와 태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얘 관계대명사에선 이거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오케이? 자 한번 보자. 자 일단 개념은 뭐냐면, 개념은 주격관계대명사 속 동사는 선행사 뭔지 가르쳐줬지.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야. 선행사의 수와 태가 일치해야 된다. 동사는 태와가 됐겠다. 태와 일치해야 한다.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역시 또 설명만 적어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 예시가 필요해. 항상 예시가 필요해. 자, 선생님 친절하게 예시 적어줄 테니까 예시를 통해서 진짜 잘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자, 한번 봐봐. 자, He is dating a lot of girls.
a lot of girls. 그가 많은 소녀들과 데이트하고 있다. 거의 바람둥이 수준이네. 뭐, 나는 선생님은 아니야. 선생님은 뭐 거의 일편단심인데. 자, who is very pretty? 자, 요거 한번 볼래? 이것도 한번 해석해봐. 자, 지금 우리 관계대명사만 엄청 하고 있단 말이야. He is dating a lot of girls. 그가 많은 소녀들과 데이트하고 있다. 명사가 나왔어? 맞지? 그 명사 뒤에 who라는 사람을 수식하겠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지. 꾸며. 매우 예쁜 소녀들과 매우 예쁜 소녀들과 데이트하고 있다. 이거거든? 맞니? 자, 이게 틀린 거야. 뭐가 틀렸는지 그냥 쓰고 뭐 그냥 쓰기만 했던 그런 한 지금 영상 보는데 그냥 쓰기만 한 학생들 뭔가 이상한데? 한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쓰기만 한 학생들 잘 봐야 돼. 이 개념을 모르는 거야. 지금 얘 봐봐. 이 후 봐봐. 제가 물어볼게. 얘가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뒤를 보면 되겠지? 뒤에가 동사잖아. 동사가 바로 왔다는 것은 얘가 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거든? 그러면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이 문장의 주어라는 거야. 맞아? 그랬을 때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이 girls와 같잖아. 맞지? 얘가 얘를 수식할 때 이 girls와 관계대명사는 항상 똑같아. 근데 이 is에 영향을 주는 거는 후잖아. 그치? 그러면 후가 girls야. 그러면 girls is가 된 거란 말이야. 아, 이거 틀렸구나. is가 아니야. are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아,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앞에 있는, 다시 주격 관계대명사 속 동사. 얘를 말하는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 속 동사는 선행사, girls를 얘기하는 거야. 선행사의 수. 예. 수일치. 그치? 얘가 단수냐, 복수냐를 말하는 거. 수일치니까 이 girls에 일치해야 된다. 근데 girls is니까 girls are로 바꿔줘야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얘들아.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태도 하나 해줄게. 태도. 자, David. David is a English teacher.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잖아, 그치? 자, English teacher. 그 다음에 who loved by students. 자, 요 문장 한번 해석해봐. 요 문장. 요 문장을 딱 해석했을 때 선생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면 지금 잘 모르는 거야. 아니 선생님 뭐 이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잘 봐봐. 다비드는 영어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명사 뒤에 후가 나오면 꿈이란 신호를 주라 그랬지? 그치? 다비드는 영어 선생입니다. Who loved my students? 자, 뭐?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받는 이잖아. 근데 얘는 능동으로 썼잖아. 사랑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말이 이상하지? 얘가 지금 틀린 거야. 다비드는 어떤 선생님이야? 사랑을 받는 선생님이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줘야 돼? 지금 얘를 loved니까 지금 is를 써야겠다. is loved 이렇게 써줘야겠지. 이렇게. 자, 됐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loved라는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면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 이렇게 수일치와 태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 이해됐어? 오케이. 자,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 끝났고 자, 마지막. 이제 개념적으로는 마지막이야. 자, 마지막. 가장 어려운 거. 자, 삽입절이 포함된 관계대명사. 제일 좀 어려운데 얘들아 너무 어렵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선생님이 잘 도와줄 테니까 예시를 통해서 잘 이해해봐. 자, 봐봐. 자, 일단 이게 명사야. 명사, noun. 우리 팔품사에서 했잖아. 그치? noun의 약자야. 자, 얘를 관계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얘를 선행사라고 할게. 이 선행사가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다?
자, 지금 우리 많이 했잖아. 그치? 선행사가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아. 그러면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면, 자,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 돼?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얘기 안 하니? 얘기해봐. 뭐야? 동사가 와야지. 얘들아, 선생님 지금 카메라 해야 되고 지금 생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니네가 지금 어떤 상태로 듣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잘 들어.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면 당연히 뒤에 동사가 와야 되잖아. 근데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 주어 동사가 와버리는 거야. 알겠지? 뭐야?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면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왜 갑자기 낀 거야? 이게 뭐냐면 이런 걸 삽입절이라 그래. 삽입절이 말 그대로 뭐냐면 삽입된 문장이야. 그냥 문장이 삽입된 거야. 알겠지? 자, 선생님 예시를 가르쳐 줄게. 잘 봐봐. 자, We hired new employees. New employees.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여기 밑에다가 쓸게. 여기 옆에다 쓰는 게 제일 좋은데 너희들은 그냥 오른쪽에다 쭉 쓰면 돼. Well qualified. 자, 요 문장 한번 봐봐. We hired new employees. 자, 무슨 얘기야? 우리는 새로운 직원이지. 이 하면은 고용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직원들,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관계대명사 후가 있지? 근데 지금 봐봐. 얘를 꾸몄단 말이야? 맞지? 꿈이라는 신호니까. 근데 we thought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 동사가 갑자기 끼게 됐을 때 그리고 여기에 was가 이렇게 나오지. 이럴 때 스위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자, 봐봐. 이거 해석이 뭐냐? 해석을 다시 해보자. 우리가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을 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qualified 하면 자격이 있는 이런 뜻이야. 자격이 있는, 굉장히 자격이 있는 직원들을 고용했다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자격이 있는 게 우리야? 아니지. 고용을 한 이 굉장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employees들이잖아. 맞지? 아니,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삽입절이거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격을 갖춘, 이렇게 해가지고 꿈이잖아. 그러면 얘가 부사절 삽입절이기 때문에 얘가 없다 치면 who was well qualified 잖아. 삽입절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빼도 되는 거야. 없어도 되는 거잖아. 삽입된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없다 치면 who was well qualified 가 되는 거지. 그러면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야. 맞지? 동사 앞에 왔으니까.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의 수일치는 앞에 선행사와 수가 일치해야 된다 그랬잖아. 앞에 있는 선행사가 employees야. 오케이? 그러면 was를 쓰면 안 되지. 뭘 써줘야 돼? were를 써줘야 되는 거야. 자, 이해됐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 개념을 가르쳐 줄게. 잘 봐봐. 이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주어가 오고 요 동사 있지? 요 동사. 이 동사가 삽입절이 오는 동사들이 딱 정해져 있어. 뭐가 있냐면 think, 그 다음에 believe, 그 다음에 뭐 guess라든지 뭐 imagine, 그 다음에 뭐 consider 이런 애들. 뭔가 지금 다 특징들을 봐봐. 생각하고 믿고 추측하고 상상하고 고려하고. 자, 어때? 지금 다 생각하고 인식하는 동사들이지. 이런 애들이 we thought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아예 삽입절이구나 하고서 바로 해줘야 돼. 어렵지?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 아, 근데 일단 무조건 얘들아, 어법은 암기하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빠삭하게 암기를 해야 돼. 근데 그냥 빠삭하게 이거를 갖다가 달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이 뒤에 넘겨보면 이제 문장이 있는데
지금 이 문장들은 무슨 문장들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관계대명사를 가르쳐 줬잖아. 그 관계대명사를 가르쳐 줬으니까 여기 있는 문장들은 다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문장들이야.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문장을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그 형용사 절에. 그 형용사 절이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 이 절이지. 여기에다가 대시를 치고 선생님 이렇게 끊고 꾸미잖아. 이렇게 표시한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니은과 리을을 붙여서 해석하세요. 매우 예쁜 소녀들을 데이트, 소녀들과 데이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쁜, 이런 식으로. 알겠지? 니은이나 리을을 붙여서 이렇게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난 뒤에 니네들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가 다 해석을 해줄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얘를 먼저 구문 분석을 하고 해석을 먼저 해야겠지. 그치? 해석을 한 다음에 다음 영상을 들어봐. 알겠지? 그 다음 영상을 들으면 얘가 좀 이해가 될 거다. 알겠지?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다 만 거는 뭐냐면 그 뒤에 넘겨보면 관계대명사 마인드맵이 있어. 그 마인드맵이 있는데 그 마인드맵을 어떻게 하는지 니네들이 좀 잘 모를까봐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 아,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글을 이런 식으로 글로 이렇게 외우면은 사실 잘 안 외워져. 근데 마인드맵처럼 뭔가 구조화 시키잖아. 그럼 되게 잘 외워지거든. 선생님 한번 믿어봐. 알겠지? 자,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가운데는 당연히 관계대명사야. 우린 지금 관계대명사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맞지? 근데 처음에 가르쳐줬던 게 뭐야? 처음에 가르쳐줬던 게 정의야. 그치? 그 정의가 뭔지 이렇게 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쳐줬던 게 종류야. 그 종류가 뭐뭐뭐 있는지. 뭐 이렇게까지 많이 없었지? 그치? 자, 그래서 뭐 사람일 때 사물일 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건 너희들이 그냥 창의적으로 하면 되는 거다. 알겠지?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고, 세 번째,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요거 가르쳐 줬었지. 생략이 가능하다. 요거 가르쳐 줬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였지? 그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또 쫙 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했었지. 걔의 수일치와 태에 대해서 얘기했었다고. 얘에 대해서 또 방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뭐였어? 삽입절. 주격 관계대명사 삽입절. 주격 관계대명사의 삽입절에 관해서 했으니까 그 삽입절에 관해서 쫙 쓰고. 자,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한눈에 쫙 전체를 볼 수 있게 한다면 암기가 굉장히 쉬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개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여기까지 들은 다음에 너희들은 개념을 먼저 막 복습을 해. 복습을 하고 그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문장들을 해석을 먼저 해봐. 구문 분석하고 해석을 하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한테 그 해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구문 분석이라든지 이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서 니네가 먼저 해석을 해야 피드백이 되는 거다. 알겠지? 자, 그래서 해석을 한 뒤에 다음 영상 보면 되겠어. 오케이?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일단 개념을 잘 복습하고 해석하는 시간에 선생님 다시 봅시다. 오케이?